여러분 안녕. 스노겜 독이야. 여러분들은 로스트아크의 가장 핵심 컨텐츠가 뭐라고 생각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열이면 나홉은 바로 군단장 레이드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 발탄, 비아키스, 쿠크세이튼, 아브레슈드, 일리아칸으로 이어지는 군단장 레이드는 뭐니뭐니 해도 로스트아크의 정체성이자 핵심 컨텐츠지. 그리고 대부분의 유저들은 성장을 하면서 레벨에 맞는 각각의 군단장 레이드를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게임을 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며 하나씩 보장기기를 하는 와중에 의유를 지나치기 쉬운 컨텐츠가 바로 군단장 레이드 스페셜 난이도인 리허설, 데자뷰, 에피데믹이야? 해당 컨텐츠들은 각각의 레이드 노멀 난이도에 갈 수 없는 유저들, 그러니까 탭넵이나 숙련도의 문제로 본 컨텐츠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발진이 준비해둔 이지모드 혹은 맛보기 모드라고도 볼 수 있어. 실제로 해당 던전들의 난이도는 땅넵 유저들끼리도 트라이해서 충분히 깰 수 있을 정도로 노멀에 비해 훨씬 쉽게 해당 군단장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그 대신 노멀에서 주는 골드나 재련재료와 같은 보상은 일절 나오지 않고 오직 표식 보상만을 얻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텐츠도 엄연히 군단장 레이드 1회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캐릭터당 군단장 횟수 3회 중 하나가 차감되는 시스템이지. 자, 그렇다면 많은 유저들이 궁금증이 생길 거야. 과연 군단장 레이드 3회 중 하나를 포기하고 데자뷰, 에피데믹을 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알고 말이야. 리허설은 굳이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1475 미만 전용 컨텐츠이기도 하고 주간 보상도 미미한 수준이라 그냥 쿠크노멀 다니면서 표식을 얻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데자뷰와 에피데믹은 얘기가 조금 다르지. 해당 던전에 표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주간 보상의 가치가 상당히 클 뿐더러 데자뷰나 에피데믹을 가기 위해서는 해당 캐릭터의 군단장 하나를 포기해야 할 테니까 해당 기회 비용과 제대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데자뷰와 에피데믹 표식의 개수와 교환 물품의 가치를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할지 얘기해볼게. 다음 먼저 여러분의 본캐가 1500 이상, 1580 미만이라면 에피데믹을 갈지 말지 고민을 해야 할 거야. 아브레슈드 노멀은 이미 갈 수 있는 레벨이니까 데자뷰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아무래도 지난 하이 때 유입된 신규 유저들은 이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따져보자. 에피데믹을 클리어하면 질병에 표식 200개를 주고 이 표식으로는 매주 야금술 단조 숙련 1개랑 재봉술 수선 숙련 5개를 바꿔먹을 수 있어. 그리고 이것들의 가치를 모두 합치면 현재 시세로 총 7090골드지? 여기서 좀 더 따져봐야 할 게 있어. 한번 클리어 시 질병에 표식을 200개 주는데 이것들을 모두 구입하는 데는 표식 7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즉 계산을 해보면 한번 클리어할 때마다 2.8억주, 거의 3주치에 가까운 야금 재봉책들을 교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에피데믹 1회 클리어의 가치는 2.86주치의 야금술과 재봉술 가치 총합인 2257골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1500 랩이 넘는 유저라면 아마 군단장 레이드는 아로 쿠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발탄이나 비아키스를 가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발탄이나 비아키스의 경우 클리어 골드 4500골드에 귀속재료를 합쳐도 그 가치는 6000골드가 채 되지 않아. 그러니까 발탄이나 비아키스를 빼고 그 대신 에피데믹을 가는 것이 훨씬 낫겠지. 단, 매주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한번 돌 때마다 약 3주치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대강 3주에 한 번 정도만 가도 된다는 거지. 좀 더 정확하고도 더 쉬운 방법은 이거야. 로요일에 리셋이 되자마자 군단장 레이드 교환 상점에서 야금술과 재봉술 숙련을 모두 교환해. 조금이라도 모자라서 다 교환을 못하면 그 주에는 에피데믹을 가야 한다는 뜻이고, 전부 교환할 수 있으면 그 주에는 에피데믹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비슷한 방식으로 데자뷰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데자뷰의 경우 본캐가 1490 미만이라 아브레시도 노멀을 갈 수 없는 유저들이 이 고민에 해당되겠지. 데자뷰를 클리어하면 몽환의 표식 250개를 주고 이 표식으로는 매주 야금술 단조 심화 2개랑 재봉술 단조 10개를 교환할 수 있지. 이것들의 가치는 현재 시세로 총 4376골드야. 그리고 한번 클리어 시 몽환의 표식을 250개 주는데 이것들을 전부 구입하는 데는 표식 140개밖에 들지 않지. 즉 한번 클리어할 때마다 약 1.8주치의 야금 재봉 책들을 교환할 수 있지. 그러므로 데자뷰 1회 클리어의 가치는 1.8주치의 교환 물품의 가치 총합인 7814골드라고 볼 수 있어. 마찬가지로 발비하의 보상을 상회하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발탄, 비아, 쿠크세이튼을 돌 수 있는 레벨이라면 발비하 중 하나를 빼고 데자뷰를 가는 것이 더 낫겠지. 에피데믹과 마찬가지로 데자뷰의 경우에도 매주 갈 필요는 없어. 데자뷰를 한번 돌면 1.8주치의 표식을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2주 정도 데자뷰를 갔으면 1주 정도는 안 가도 된다는 거지. 이것 또한 굳이 체크해가면서 이번 주에 어디가 차례인지 따질 필요는 없고 그냥 그때그때 노요일마다 표식 개수가 모자라는지 보고 갈지 말지를 정하는 게 편할 거야. 아 참, 그런데 데자뷰의 경우에는 유념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유물세트를 아직 맞추지 않았고 유물세트를 맞추기 위해서 뼈와 날개가 둘 다 아직 많이 필요한 상태라면 데자뷰보다는 발탄과 비아키스를 우선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최근 메타가 6유물셋은 기본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고 있고 유물셋 여부에 따라 파티 구하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이지. 지금까지 데자뷰와 에피데믹의 보상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의 군단장 레이드와 비교하여 어떤 식으로 클리어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봤어. 두 컨텐츠의 가치를 따질 때 주간 교환품인 야금술과 재봉술만을 가지고 따졌는데 뒷페이지의 교환상품은 왜 따지지 않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뒷페이지의 상품들은 모두 원정대 횟수 제한 상품으로 한번 교환하면 끝인 품목들이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아브노멀이나 일리약한 노멀을 본격적으로 돌 수 있는 레벨이 되었을 때 그때 사는 것이 좋아.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어차피 매주 야금제봉 다 교환해도 표식이 남아들거든. 그러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게임한다면 굳이 미리 살 필요는 없다는 거지. 물론 이런 얘기들은 극한의 이득충 관점에서 하는 얘기야.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먼저 사도 된다고 생각해. 앞에서도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가는 게 효율적이다라고는 했지만 가고 싶으면 매주 가도 상관없어. 특히 배럭이 많은 경우에는 더 유동적으로 분배해도 돼. 그리고 이러한 효율 관점을 떠나서라도 대접이나 에피데믹 난이도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갈만한 가치가 있어. 아브레시도나 일리아크는 현재 로스트아크의 여러가지 수직 컨텐츠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는 레이드이고 그만큼 볼륨과 난이도가 상당한 수준이지. 로아 오래 한 사람들한테는 뭐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당연하게 수행하는 여러 기믹이나 패턴들은 사실 오래 하나 알아봤어. 각종 가디언 등 지금까지 쭉 누적되어 온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거라 생각해. 로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각종 이벤트 및 완화된 성장 구간을 통해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아브레시도나 일리아카는 생으로 트라이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생소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이런 스페셜 난이도에서 보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오는 게 진짜 체감상 크게 작용하거든. 그래서 뉴비일수록 대자뷰나 에피데믹 컨텐츠는 꼭 해보길 추천해. 뭐 골드 가치가 어떻고 표식 개수가 어떻고 그런 건 그냥 참고만 하고 일단 상위 컨텐츠를 이지모드로 체험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재미있잖아. 그러니 실제 게임할 땐 여러분의 재미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을 추천할게. 그럼 안녕!